내 삶의 반전을 그려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과 다른 삶, 더 행복한 삶, 더 의미 있는 삶을 상상해 봅니다. 그것이 상상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끝까지 그대로이겠습니까? 오늘과 다른 내일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더 멋진 내일을 희망합니다. 그 기대와 희망을 위해 우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가난이 불행입니까? 부유함이 행복입니까? 이냐셔 성인은 오로지 하느님께 마음을 두고 어디로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치우치지 않고 고요할 때 하느님의 자리가 분명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가난이나 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께 우리 마음이 치우치지 않고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니다.